유니쌤이네요. 자, 유니쌤 8,490원 5%다. 유니쌤이 최근에 소송 이슈가 있었지 않았나요?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네. 일단 유니쌤 같은 경우도 제가 봤을 때 홀딩 쪽은 일단 드리는데 더 사도 될까라는 부분에서는 저는 굳이 지금 더 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5% 정도만 유지하시고, 왜냐면 뭐 올라가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은데 낮은 가격에 더 사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근데 이거 제가 지금 헷갈려서 그런데 좀 아쉽긴 좀 당장에 확인할 수는 없고요. 네, 좀 죄송합니다. 확인해 드리고 싶은데 확인할 수는 없고, 가격대는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추가적인 대응은 7,500원대가 맞는 것 같습니다. 뭐 반도체 쪽 관련된 특수성을 갖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나쁘진 않아 보이고요. 시간적인 텀에서 제가 봤을 때 7,500원대 정도까지는 한번쯤 체크를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앞서 수급이 들어왔던 어떤 흐름성 자체가 아래쪽 하단에서부터 시작됐던 부분을 인지하셔야 되고, 올라가야 될 곳에서 조금 덜 오른 흐름성, 거래는 많이 추려했는데 그래서 가격적으로 대칭 조정이 좀 기술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니까요. 추가 매수 전략은 7,500원, 나머지 5%만 가지고 쭉 한번 가보시는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목표가는 따로 설정하지 않을게요. 반도체 쪽에 대해서 저는 내년까지 긍정적인 측면을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기업들은 우상향하는 추세적인 부분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홀딩 의견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